뉴스브리핑 더 보기 뉴블 더 시간입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이 물의를 일으킨 소식 SBS 뉴스를 통해 자주 전해드렸는데요. 이 작은 조직에서 이사장이 절대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문제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결국 국회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임원 자리에 앉을 수 없도록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인천 새마을금고의 한 지점 회의실입니다. 지난 2017년 이사장은 VIP 회원 등을 접대한다면서 일요일인데 직원 20여 명을 출근시켰습니다. 음식을 차리게 했는데 메뉴는 개고기였습니다. 삶을 때는 1층 AT&T 있는 쪽에서 삶아 1층에서 2층으로 날아가면서 이제 저희가 다 준비를 해드렸던 거죠. 너무 충격적인 게 그 머리 형태가 그대로 이렇게 이빨까지 보이게 그게 너무 혐오스러웠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부 고발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사장은 게다가 친분이 있는 법무사와 거래하라고 강요했다가 벌금 400만 원형까지 받았습니다. 해당 이사장은 직무정지 3개월이란 징계만 받았는데 새마을금고는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개고기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직원 7명을 해고하고 한 명은 직위 해제했습니다. 징계 면직을 당하면 다른 데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생계도 너무 어렵고 뭐 가족들한테 말을 못해서 어떤 직원은 유니폼을 들고 밖을 나와요. 2년 가까운 싸움 끝에 직원들이 겨우 전원 복직됐고 이사장도 바뀌었지만 사건은 또 일어났습니다. 미나님이 저를 보고 그런 거 없이 이게 다 연그럽네 이렇게 처음 보면서 연그럽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지? 이러는 거예요. 뭐 다 발달했네 컸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재작년 20대 직원이 성희롱성 발언을 듣고 신고했지만 이사장에게 내려진 처분은 경징계인 견책뿐이었습니다. 아유 상당히 좀 이렇게 성숙해 보이고 어렸어 보인다 너무 보기가 좋다 나는 칭찬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걸 딴 말을 하지 당했는데. 여기에 직원들에게 화장실 청소도 시켰단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임신한 여직원도 동원됐습니다. 이렇게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4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법까지 마련한 건데 새마을금고 직원이 성폭력이나 갑질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에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으로 100만 원 이상, 갑질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형을 받고 3년이 지나면 임원 자격이 다시 부여됩니다. 금융 관련된 이제 중범죄 관련된 건 지금 5년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의 범죄가 이번에 원래 2년이었는데 좀 전에는 3년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금융 관련된 중대범죄, 횡령 배임죄나 뭐 선거범죄 그런 거에 준한 수준으로.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